만족 자치구죠. 연길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삼계탕이 좀 먹고 싶다 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 한국 음식점들이 쫙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그러한 한국 음식 거리가 있습니다. 삼계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둘러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뭔가 글이 쫙 써져 있는데 거기 눈이 꽂혔습니다. 그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런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연길에서 가져온 것이다 해가지고 찍어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주선, 즉 술로 세월 보내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술을 왜 마시는지 묻지 말라. 둘째, 술값을 묻지 말라. 셋째, 술의 종류를 묻지 말라. 넷째, 술자리에서의 일을 묻지 말라. 다섯째, 생사 여부를 묻지 말라. 술 먹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시다가 정신이 깜빡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뭐 생기겠죠.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불행하게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적인 현실이지요. 찬성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막 그 촛불, 그 뭐 이번에는 잔치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고 또 불꽃놀이까지도 터지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더라. 반대 측은 불복종 운동을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기독교인의 1차적인 책무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즉 권세자들과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심지어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 나중에 보면 그 긴 시각 가운데에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도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은혜 가운데 선한 주의 섭리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성도도 얼마든지 어느 한편에 서서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다. 시민활동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안정과 평화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 온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가장 잘 산 인생은 어떤 것인가? 가장 잘 산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해야만 합니다. 이것 역시도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그때 그 일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었구나.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불신자분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직면하면 그 영적인 두려움을 그 순간에야 눈치채고 떠는 것이죠. 나 좀 살려달라, 더 살고 싶다, 안간힘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나라 최고 기업의 창업자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의사 붙잡고 나 살려주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나 어떻게든 더 살아봐야 되겠다.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양 없습니다. 그저 그는 평안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왜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께서 너 수고 많았다, 고생스러웠지, 그러나 잘 왔어, 너 승리했구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명 완수자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를 많이 하신 한 권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자녀들에게 나 내일이면 천국에 간다 얘들아. 아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권사님 그날 밤에 목욕 제게 하시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잘 주무신 다음에 새벽 기도 나가셔서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집에 들어오셔서 피곤하니까 나 좀 잘게 주무시고 아침이 늦게까지 안 일어나셔서 자녀들이 깨웠더니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명 완수자 야곱과 같은 그 평안함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베델의 동산에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 언약 주셨습니다.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의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야곱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예언 겸 유언을 남깁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일컬어 열두 지파다. 아니 한 사람씩이 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르우벤 지파, 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뭐 유다 지파, 지파로 하나의 부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열두 지파를 이룰 열두 아들을 낳았으니 자손의 축복을 이룬 거다라는 거죠. 또한 3절에서 27절을 보면 아들 각자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각자를 향한 예언을 다 줬습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 한 예언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처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듯 야곱은 병이 들었을 때에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에 파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다오. 개인적 부탁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유언을 통해서 자기의 열두 아들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묻혀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 안에는 고로 너희들도 묻히고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이곳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그곳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실현이 되지요. 이처럼 야곱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명을 전부 다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했어도 사명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사명에서는 성공할 수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농사가 모든 것을 뭐 먹여 살리고 입히고 뭐 다 했던 농사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이 부자는 대풍을 거둡니다. 그러니 사업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내가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을 탁탁탁탁 세울 수 있고 미래 전략을 탁 짤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사업가라는 거죠. 노후 준비가 끝났습니다. 평안히 먹고 즐기고 세계여행이나 하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살래.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한마디로 너 잘못 살았어. 왜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잘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에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었던 아주 세상적인 성공에 푹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이 부자. 그는 성공했지만 사명에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한 신문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인 20대 때에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뭐 부모도 좀 줬겠죠. 자기도 하여튼 알바 뛰면서 어떻게 하여튼 종잣돈 모은 것이 3천만 원.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3천만 원 그 모아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거기에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땅. 땅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전국을 그가 샅샅이 발로 밟습니다. 어디가 유력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것이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그가 1년에 발품 팔아 돌아다닌 거리가 6만 킬로미터입니다. 6만 킬로미터. 땅을 샀어요. 올랐습니다. 시세 차익이 짭짤했어요. 더 큰 땅을 샀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더 큰 땅을 삽니다. 여기저기 땅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발로 밟은 대한민국 땅이 그 거리가 무려 지구 15바퀴를 돌 만큼 발품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 모았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 나이가 30대인데 6만 평의 땅을 가진 50억 부자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뭐 이분의 별명이 자칭 대박땅꾼, 대박땅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만에 20대 시작해가지고 3천만 원으로 50억 부자가 됐다. 대박땅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을 고르고 땅을 통해 돈을 벌고 나는 이렇게 했다. 땅 사서 돈 버는 것에 대한 그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야, 참 대단한 사람도 다 있구나. 젊은데
얼마나 열심히 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1년 365일 뭐 주일이고 뭐가 없었을 거예요. 그의 트렁크를 열면 그 안에 낡은 농구화와 지도와 삽과 이런 땅을 보기 위한 모든 장비가 다 구비가 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신고 그거 하여튼 하면서 전국의 땅을 발로 샅샅이 밟은 거죠. 그러나 어쩌면 땅부자 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삶, 만약에 그가 이것을 놓쳤다면 여러분 그 땅이 과연 진정한 우리의 표현으로는 영적으로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딱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훔이라고 하는 농부가 당신 아침 땡 하는 그 태양 떠오르는 순간부터 태양 지는 땡 하는 그 시간까지 발로 밟는 곳은 다 당신에게 주겠어. 신이 나가지고 준비 땅 하는 그 순간부터 뛰어가지고는 온 농토와 밭과 뭐 내가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정오의 태양빛이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는 그때도 쉬지 않고 뜁니다. 헉헉거리면서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만족할 만큼 발로 밟고 해가 지는 딱 그 순간 다시 그 자리로 딱 도착한 그 순간 하루 종일 너무 쉬지 않고 뛰는 바람에 그가 콕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이런 끝맺은 말을 남깁니다. 결국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땅은 한평 무덤뿐이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주님 한평생 떠돌아다니셨습니다. 떼거리 이끌고 좀 방정맞게 말하면 거지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유랑생활 비슷하게. 죽으실 때는 철저하게 또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수치와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극악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의 이미지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이렇듯 그 당시 예수님은 세상 시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심으로부터 죽으심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 여기에 집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어도 사명에는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어도 사명에는 성공할 수 있다. 한 번 더요. 성공했어도 사명에는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어도 사명에는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 완수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숨지실 때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어떠한 후회도 없고 어떠한 남아있는 아쉬움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 여기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 젊은이들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잠도 그냥 늘어져라 자고 싶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24시간 늘 4년 후에 열릴 올림픽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주 7일 예배드리는 그 시간 빼고는 또 올림픽에 나갈 생각이 꽉 차 있어요. 1년 365일 이른 아침부터 늦잠 더 자고 싶지만 눈 뜨는 그 순간 야, 저 전 세계에 있는 나의 라이벌들은 지금 벌써 구슬땀 흘리며 뛰고 있을 텐데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이거 먹으면 내가 영양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지 못해서 나의 기량이 최상이 되지 못하지 그래서 절제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 포기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올림픽 출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전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에 그 인생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33절을 보면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또 고통스럽게 죽은 스데반 빼고는 일반적인 그 임종의 모습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마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야곱의 죽음의 모습 얼마나 단아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 침상에 앉아가지고 아들들에게 아들 1번에서 아들 12번까지 다 예언적인 유언을 다 남깁니다. 유언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침상에 딱 누워서 발을 딱 모으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천국으로 소천합니다. 참 조용하면서도 평안한 모습이죠. 여러분 야곱의 일생과는 참 대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는 굉장히 번잡스럽고 허둥대고 정신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쌍둥이 형 제끼고 나오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뒤꿈치 붙잡고 끌어당기려다가 그냥 그대로 나온 야곱입니다. 형의 식욕을 자극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끓이던 야곱.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안수기도를 대신 따낸 야곱. 그야말로 그는 온갖 난리 법석을 폈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떠나갈 때는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모습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깔끔하게 갔습니다. 야곱은 시작보다 나중에 훨씬 좋은 인생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그의 신앙도 그렇고 아주 완숙한 모습으로 야곱은 그렇게 세상을 뜹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사명 완수의 인생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에서 자유롭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식이 주로 뭡니까? 돈 많이 버느냐? 좋은 학교 갔느냐? 잘생겼느냐? 예쁘냐?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남편은 잘 나갔느냐? 큰 집을 가졌느냐? 좋은 차냐? 이 물질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의 비교가 틀이 맞춰집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죠. 문제는 모든 사람은 비교의식의 노예입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비교의식이 없을까요? 들어보니까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답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은 재벌이 부럽답니다. 국내 재벌은 빌 게이츠가 부럽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최고봉은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 대통령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최고의 권력이. 미국의 대통령은 비교의식이 없나요? 역대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비교된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는 비교의식이 없습니까? 시달립니다. 목사들도. 그러나 사명은 고유합니다. 한 달란트가 있고 두 달란트가 있고 다섯 달란트가 있고 그 각자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 많았다. 우리 각자를 향한 고유한 칭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유일한 기준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사명에 초점 맞춘 인생을 살았더라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쌍둥이형 에서와 불필요한 경쟁에 휩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순탄했었을 겁니다. 싸울 일도 없었고 형 속일 일도 아버지 속일 일도 없었고 그렇다면 밧다나람에 가서 20년 고생 죽을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집에서 부모님 효도하고 어머님 아버지 사랑받고 형과 우애롭게 살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고유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때가 되면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주셨던 그 예언을 그의 삶을 통하여 마치 소금이 물에 싹 스며들어가 짠맛 내듯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다 스며들어 성취되도록 순탄하게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형보다 잘해야 돼야지. 저 형은 다 가졌는데 나는 뭐라. 비교의식 때문에 고생고생 인생 중반부까지 하다가 사명에 초점 맞춘 인생 후반부부터 드디어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 비교의식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토요일자 신문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있죠. 가수 션과 정혜영 씨 부부가 이렇게 앞뒷면에 그 일간지 앞뒷면에 빽빽하게 위에서 밑에까지 앞뒷면 이 여러분 일간지에 광고 내리면 싼 신문은 5천만 원 비싼 신문은 뭐 한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앞뒤로 저분들 인터뷰가 나갔어요. 1억 6천 자기들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거 보면서 제가 아, 이분들이 원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고 기부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난 13년 동안 후원한 아동이 무려 900명, 한 달에 3천만 원, 3천만 원. 지금까지 그래서 13년 동안 낸 돈이 40억 원을 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자기들도 배 아파서 난 네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자기들은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 만 원씩을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모았대요. 1년 365일이면 365만 원 모아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 거랍니다.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 션이 중동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시던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괌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정말 돈 없이 이민 가가지고 정말 죽어라 온 집안이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16살 때 이 션이 독립을 합니다. 16살짜리가 독립해가지고 혼자 사니까 죽을 고생했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 청소,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건 뼈 빠져라 다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살 때쯤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댄서가 되고 그 이후에 그룹 진우션을 결성해서 노래하면서 그가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나름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마음이 헝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나중에까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연예인들의 그러한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늘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모르겠고 새벽마다 예수는 믿으니까 기도했지만 마음은 계속 방황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한 몸이 끌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던 중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생각할 때는 나는 너무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크느라고 나는 너무 고생했어. 배경이 너무 좋지 못하고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다른 평범한 친구들보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나는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16살에 독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고 한국으로 넘어와 인기 있는 그룹도 결성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다. 결혼을 해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연예인들 돈도 벌고 글 한 줄 못 쓰던 내가 이제는 책도 내서 인쇄도 들어오니까 내가 이것으로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기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랍니다. 그게 오늘의 션과 정혜영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사명을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극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베델에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사명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우리 역시 야곱처럼 사명 완수자의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역시도 때가 되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 사명 완수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빛나는 얼굴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 가운데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나는 뭔가. 후회 많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야곱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듯 사명 완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는 살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기는 했고 뭔가 하여튼 달려가면서 헉헉거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앞에 계획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여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또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될 때입니다. 부딪히고 갈등하고 비교의식의 노예로 살아가던 야곱이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었고, 그가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명 완수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듯, 하나님, 나 역시도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 주님이 어느 때 부르신다면 사명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